16번이요. A1이 0보다 크다. 그리고 AN 플러스 1은 루트 AN 플러스 2로 정의되는 수열에 대해서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다.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수열의 일반항이 지금 안 나와 있다. 그지? 그래서 일반항을 일단 먼저 구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얘는 한쪽이 루트니까 제곱을 일단 해줘 볼까요?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플러스 2.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부터 갑자기 고민이잖아. 응? AN 플러스 N 플러스 1 항의 제곱과 AN 플러스 AN 항과 거기다 2를 더한 것과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힌트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리미트 AN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AN은 리미트 AN 플러스 1과 같더라. 이런 거지. 이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은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한대에다가 하나를 더 더한다고 해서 그것의 값이 차이가 날까요? 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미트 AN의 극한값을 얘가 갖는다고 생각을 해봐. 얘가 극한값, 어떤 값을 알파로 갖는다면, 이 값은 N이 어차피 무한대로 가니까, 리미트 AN 플러스 1도 얘는 그냥 무한대에서 1만큼 더 간 거란 말이에요. 결국 똑같은 무한대라는 소리죠. 그래서 얘도 똑같은 알파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리미트 AN이 알파로 어떤 식으로 극한값을 갖는다고 정의한다면 얘는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다. 그럼 이 식 전체에다 리미트를 씌운다면 리미트 AN 플러스 1항의 제곱은 리미트 AN 플러스 2. 지금 양변의 극한값을 취한 거죠. 그럼 얘는 뭘로 가요? 얘는 어떤 특정값 알파의 제곱으로 가고요. 얘는 알파 플러스 2라는 값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보이세요? 네.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지. 그랬을 경우에 얘는 어떻게 돼?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돼서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푼다. 그러면 알파는 2나 마이너스 1인데 극한값이 양수가 나오려면 첫 번째, 처음에 지금 A1이 0보다 크니까 그 다음 수는 0보다 크겠죠. 더하기 2를 해서 루트를 씌우니까. 그래서 결국 얘는 알파는 2가 된다. 그래서 리미트 얘는 2로 간다. 이런 거다. 자, 여기서의 힌트는 뭘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AN이라는 식이 극한을 취해서 얘가 알파라는 극한 값을 갖는다. 그러면 얘는 반드시 리미트 AN 플러스 1을 가더라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의 극한 또한 알파로 똑같다. 이것이 힌트다. AN이 알파로 갈 때 AN 플러스 1도 알파로 간다. 요런 것이 힌트라서 이게 극한 값을 취해서 값을 정리해서, 아니, 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풀도록 해보세요.